찍은 거 17개. 네가 그거 다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가서 그런 거잖아. 안 하고 제가 안 써요. 아니 참 안 하고 안 온 거. 아니 잠깐 안 하고 안 온 거죠? 제가 안 써요. 언제부터 안 써요? 쟤 독감 걸려가지고 왜 미친? 너 학교도 못 왔잖아. 몰랐어? 아니 같은 반 아니라서 몰랐구나. 자 달려봅시다. 자 본문. 예? 예 적어도 됩니다. 자 먼저 10과 제목이 뭐죠? At the pet store죠. At the pet store. 그러면 at the pet shop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At the pet shop, at the pet store.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완동물을 펫을 등장시킨 이유가 어떤 responsibility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 첫 문장. 나는 어디에서 애완동물 가게에서 뭐 했다 태어났다라는 문장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전 태어났습니다. I was born. 어디에서? In a pet shop. 하면 되겠죠. I was born in a pet shop, pet store. 자, 그래서 born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명 들었던 거. born에 대한 얘기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bear. bear로부터 시작하죠. bear. born. 그렇죠. bear for born이다. 예, bear가 곰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다라는 뜻도 있다. 얘는 과거형이죠. 낳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밖에 무슨 시다? 그렇죠. 그래서 I was born in a pet store. 알고 봤더니 뭐다 얘?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 그렇습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a pet store. 오늘 학교 갔어? 당연히 갔지. 시험. 아 맞네. 큰일 날 뻔했다 너. 시험 기간 중에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시험 기간에 독감 걸린 애들 특별실로 갔어. 아 시험 쳤어? 안에 세 명이 있어요. 막 아 안 쳤으면 부러워했지 또. 저딩처럼. 알겠습니다. 점수 80% 되면 안 치면 걸려서 안 치면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죠. 옷 깎이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것은 자 중요한 거 나왔죠. 그렇죠. 그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로 뭐에 있다 수 있었다 가득 차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주인.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끊어 읽기 했을 때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로 가득했었다. 자, 일단 그것은 가득했었다부터 시작하겠네요. 그것은 가득했었습니다. It was filled with. Filled with what? Animals. Animals는 animals는 어떤? Waiting for their new owner. 되니까 owners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본문에 owner로 돼 있나? owner 싶다 그래. owner 단수해도 상관없겠네. It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그러니까 선담쌤, 빨리 얘기 좀 해주고 가. 뭐라고 얘기하던데? 아, 그래? 본문은 단수로 되죠, 오늘. 자, 그러면 뭐, 선생님, 온갖 난리를 쳐놨습니다, 그쵸? 자, 봅시다. 그러면, It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이게 본문에 있는 건데요. 일단 본문에 있는 거 잠깐 보면, 뭐뭐로 채워져 있다란 수거에 있죠.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근데 같은 말이 뭡니까? Be. 그렇죠. 얘도 되는 거죠. It was full of animals 해도 되는 거죠. It was filled with animals. It was full of animals.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aiting. 이 waiting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 그러죠. 현재 분사가 지금 뒤에서, 그렇죠? Animals and animals. 그들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wait for their new owners인데, wait를 waiting의 형태가 돼서 animals가 wait를 하는 거야. animals가 wait를 당하는 거야. wait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의 관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아닌 무슨 분사? 현재 분사로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이 두 그러니까 그렇죠. 뭐 which were가 또는 that were가 생각됐다.
그쵸?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월과 오는 두 가지 이유는 애드버브가 복수고 주제가 과거니까. 그쵸? They were waiting for their new orders. 자, 분명히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은 뭐 대신 왔다? The, 그쵸? pet store 대신 왔죠. The pet store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 이 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보이네? 언제? 어느 날. 누구는? 나는 뭐 했다? 보았네요. 그렇죠, 나는 보았죠. 자, 뭘 보았냐 하면은 엄마와 함께 긴 머리에 귀여운 소녀가, 말이에요. 긴 머리에 귀여운 소녀가 뭐하? 가게로 들어오 보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취급해주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목적어를 봅니다. 그렇죠?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당합니까? 귀여운 소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당합니까?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소녀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연달아서 중요한 문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one day, 나는 봤어요. 그렇죠, I saw 했죠. 누구를? A cute girl은 cute girl인데 어떤? A cute girl. 그렇죠, with long hair가 뭐 하는 거? Come, 또는 coming. 그렇죠. One day,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e, coming, 뭐 the store? 그렇지, into the store. 누구랑 함께? 그렇죠, with her mother. 자, 이 문장에서 설명했던 건 당연히 얘에 대한 얘기 했죠. 그쵸? 그 다음에 A girl with long hair. 앞만 길어봤자 이제 목적어니까 her.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고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 또는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죠. 들어오고 있는 이 말이죠. 들어오고 있는 현재분사죠. 동명사 아니죠. 그 다음에 또 with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with long hair는 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냐면 a cute girl who head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이거는 그렇죠? 이 with의 뜻은 뭐다?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의 with이죠.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e into the store with her mother.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with은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뜻이죠. with이 한 문장에 두 번 나오는데 다른 뜻으로 쓰인 두 가지 with이었죠. One day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ing to. 그 다음 문장.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은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는 것을 뭐 했다? 원했었다. 저는 운이 좋았다. 전체적으로 시제는 다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원했습니다.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to be her pet. 그렇죠? to be her owner 아니겠죠? I was so fortunate.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왜 빈칸이며 왜 출제를 했느냐? All 뒤에는 그렇죠. 셀 수 있으면 복수, 셀 수 없는 all of my money 이런 표현 있죠.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습니다. all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형.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기가 운이 좋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네. 그 다음 부분. 그래서 누가 그녀가 누구를 저를 뭐 했다? 가리켰다. 그녀가 한 행동이 end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리켰고 뭐 했다? 데려갔다. 전부 시제는 과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가리키다라는 수고를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B에게로 데리고 가다라는 수고가 연달아 나오죠. 가리키다라는 수고, 그 다음에 A를 B로 데리고 가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The girl이 뭐 했다? The girl pointed at me and took me to her house. 그렇죠? The girl pointed at me and took me to her house.
수거가 두 번 나온 겁니다. point at과 take A to B. 누구누구를 가리키다 point at. 그 다음에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 take A to B. 전체적으로 시제는 다 과거. The bird pointed at me and took me to her house.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 가게에서 하지 말고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기르는 데서 이렇게 받아갖고 오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 부분에 이제 행복하고 막 그녀가 잘 돌봐주고 뭐 이런 시간이 있죠. 나오다가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뭐 학교 중 뭐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애가 바빠갖고 못 돌봐주니까 엄마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어디로 보내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디에서가 나오네. 어디에서 그녀의 집에서 누구는 어떤 상태였다. 나는 매우 행복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녀가 나를 매우 잘 돌봐줬다. 그니까 자, 잘 돌봐주다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도 꼭 알아둬야 됐습니다. 일단 그녀의 집에서 at her home 어디 어디 했으니까 애시겠죠.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I was very happy. 그래서 그녀가 나를 엄청 잘 돌봐줬어요. 그렇죠. She cared for me so well. 근데 시제가 안 맞죠. She cared for me so well. She cared for me so well. 자, care for라는 수거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달아 두 문장이 위에 바로 위에 문장과 이 문장 연달아 두 문장이 지금 수거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Point at, take A to B, care for 이런 것들. 자, 그리고 care for me so well은 이 표현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She took 어떤 care? 그렇죠. She take good care of. 와우, 그렇죠. 여러분들 저 이제 눈치가 엄청 좋아졌어. 그렇습니까? Take good care of 해도 되겠죠. She took good care of me. She cared for me so well.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자, 잘 돌봐줬다는 얘기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잘 돌봐줬는지 나옵니다. 그렇죠? 매일 저녁마다 산책 하러 갔고, 일요일마다 목욕시켜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왔을 때 놀아줬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족에 이런 된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언제 매일 저녁 때 누구를 나를 뭐 하려고 데리고 나갔다? 산책하러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나를 목욕시켰다. 자, 수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연달아 세 문장 때네요. 수거가 많이 들어있는 문장이 연달아 이어져 있습니다. point at, take it to be, 뭐 care for, take good care of me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산책하러 데리고 나가다, 목욕시키다 이런 표현들. 자, 그래서 그녀는 나의 매일 저녁마다 나를 산책시키러 데리고 나갔다. She took me out for a walk. 그렇지. She took me out for a walk every evening and gave me a bath every Sunday. 그렇죠. Gave me a bath every Sunday. 아, 뭐 해석 다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지만 해석 없애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She took me out. 자, 그래서 A를 산책시키러 나가다는 take A out for a walk겠죠. She took me out for a walk. 산책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책을 위하여 for a walk. 됐습니까? For a walk. 매일 저녁마다 and 시제가 맞아야 되겠죠. Took gave. 그 다음에 A를 목욕시켜주다 give A a bath 됐습니까? bath는 목욕이고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 얘는 뭐라고 읽고 bathe라고 읽고 얘의 뜻은 목욕을 시키답니다. 그렇죠? 자, bath 목욕 bathe 목욕시키다 이런 녀석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 봤는데요. 깊입니다. 이거 breath죠. breath. breath 뭐예요? 호흡이죠. 그럼 breathe라고 했습니다. 얘는 breathe. breathe의 뜻은 뭐겠어요? 숨쉬다겠죠. breath, breathe. bath, bathe. 됐습니까? th의 발음이 얘는 번데기 발음입니다. bath. 얘는 똑같이 혀를 무는데 z 발음입니다. bathe. bath, bathe. 얘도
breath, breathe. 됐습니까? 단어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가 뭐였나요? 그녀가 학교로부터 집으로 왔을 때 그녀는 항상 나랑 같이 놀아줬다. 전체적으로 시제는 다 뭐한 거죠? 그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when she came home back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아이고, 스쿨 이상했었는데. 스쿨. 스쿨 알죠? 내만 모르고 있네.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she always played with me. 시제가 일치되어야 되겠죠? played 과거. came 과거니까. 자, 그럼 when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된다? as 된단 말이죠. As she came home from school. 됐습니까? 시간에 as라는 게 있죠? 뭐만 했을 때.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as she came home from school, she always played with me. 늘 나랑 같이 놀아줬어.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뭐,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먹같이 느껴졌다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가족의 일원이 된 것같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난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도 보이죠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이 느껴졌다. I felt like I was part of the family. 그렇죠? I felt like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그렇지 노롱걸 alone 그니까 like 뒤에 생략된 말은 I was a part of the family 완벽한 문장이면 당연히 외쳐 대신요 I felt like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노롱걸 alone 자 I was 노롱걸 alone은 알죠? 이거 나 노롱걸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나 대신 거기서 I wasn't 아니지 I wasn't 뒤에 붙였어야지 I wasn't alone any longer anymore 그런 것도 바꿨을 수 있겠죠 I wasn't alone anymore 됐습니까? 지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몇 달 후에 그런데 그녀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자 뭐뭐 하는 듯 보이다 수고가 있어 뭐뭐 하는 듯 보이다 그 다음에 그녀는 뭐 때문에 바빠 보인다 됐습니다 이거 있죠 요거 수거죠 수거 그쵸 요거 뭐 비지 뭐 이거 그쵸 수거죠 이거 전시사 뭐 쓰는지 알아둬야 되는 그거죠 그쵸 오케이 이거 가보겠습니다 몇 달 후에 months 발음을 after a few months after a few months yet while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하고 yet while 그렇죠 however 이 세 녀석이 전부 같은 뜻이야 yet yet이 무슨 뜻도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yet은 지금까지 두 가지 뜻 알았어요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다음에 yet 벌써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뭐 그러나 yet 또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while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런데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yet while however 전부 다 그러나라는 뜻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잘 알아주세요 after a few months yet after a few months while after a few months however she didn't 뭐뭐인 듯 보이다죠 she didn't 그렇죠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가 되는 거죠 이번에 careful 돌보지 않는 듯 보였답니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답니까 그렇죠 돌보다는 care for였죠 신경 쓰다는 care about이죠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She looked. 어때 보였어? She looked. Busy with. 그쵸? Busy with입니다. Busy with. Busy with. Busy는 외우지 말고 붙여서 busy with. Busy with her. School. Work. 됐습니다. 자, 이 문장에 좀 얘기할 게 좀 많죠?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첫 번째. 뭐 어떤 것 이후로가 보이죠? After a few months,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온다는 거. 몇 달 뒤에. 그 다음에 however, yet, why 같은 뜻이 그러나. 자, 1기에서 however 같은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뭔가 반대되는 거. 앞에 얘기와는 반대되는 거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중학교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however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못 느끼는데 고등학교만 봐도 however가 나오면 진짜 중요하게 선생님들 얘기합니다. however가 나오면 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네, 달라지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in the boy, seem to do that. 안 넣습니다. 과거에 she didn't seem to. 자, 그 다음에 수거 외워야 될 게 보이죠? 신경 쓰다 care about.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인다. She didn't seem to care for me. 아닙니다. care about me. 내용이 돌보지 않는 듯 보였다 가지고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니까. 그 다음에 뭐뭐로 바꾸다가 라는 수거죠. 뭐뭐로 바꾸다 비지 with. 비비지 with으로 많이 외우는데 비비지 with 뭐뭐로 바꾸다. 근데 비동사 대신에 또 뜻이 요만큼 다른 룩들을 쓴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신경 안 쓰니까 이제 점점 더러워지는 거죠. 그쵸? 점점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나는 점점 더러워졌으며,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프 그리는 그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죠. 나는 점점 더러워졌으며 가끔씩 그녀는 심지어 나에게 밥 주어야 하는 것도 잊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일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한 일 있는 건지 그거죠. 그래서 난 외로움을 느끼네요.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더러웠다. I grew dirty. I became dirty. I 그렇지, got dirty, I turned dirty. 이런 것도 있죠. Y는 X의 그래프 나오는 동사. 뭐하고 결국 뜻은 얼만큼 똑같은데? B동사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was겠죠. I was dirty 해도 될걸. I was dirty는 이런 느낌이라서. I got dirty. 난 점점 더러워졌고. 그리고 가끔씩 and sometimes she even forgot to feed me. 됐습니까? I got dirty and sometimes she even forgot to feed me. I felt 앞에 나왔던 거 다시 나오는 거. I felt alone, lonely 가능합니다. 본문에는 alone 썼고요. I felt lonely 가능합니다. I felt alone. 난 혼자 있는 듯 느껴졌다. I felt lonely. 난 외로움을 느꼈다.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집으라면 forget to do가 보이는 거죠. forget은 둘 다 가질 수 있지만 뜻이 달라진다. try처럼. stop은 quit의 뜻일 땐 doing만. 됐습니까? don't move의 뜻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다. 라는 부사의 용법으로서 to do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오후에 one afternoon.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장인데 하나도 안 만들어놨네. 그래서 중요한 문장 왜 중요합니까? 뭐 했다? 그렇죠. 들었다가 있기 때문에. 난 들었다? heard. 누구를? her mom. her mom의 하는 행동? shout at her. shout 대신 쓸 수 있는 형태는 당연히? 그렇죠. shouting도 된다는 거. I heard her mom shouting at her. 그러니까, I heard her mom shouting at her. shout at her. 자, 엄마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하는 말. 넌 정말로 애완동물 원했지만 더 이상 돌보질 않는구나. 넌 더 책임감 있어야 돼. you really? wanted a pet dog, but 자, 이제는 돌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낯이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you never, 그렇죠. you never, you don't, you never. 본문은 never, you don't, you never, you never. 자, 이거 원했던 거 언제? 과거. 돌보지 않는 거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never take care of it now. Never take care of it now. You really wanted a pet dog, but you never take care of it now. you ought to 와 같은 말. You ought to 와 같은 말. You 그렇죠. You should be more 그렇죠. responsible.
You really want a pet dog, but you never take care of it now. You ought to be more responsible.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responsible. 무슨 시니까? 그렇죠.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려면 조동사 뒤에 들어가면 동사가 돼야 되니까 B가 있어야 되겠죠. 중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이 B를 가지고 참 다양하게 문제를 진짜 많이 냅니다. B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B에 알맞은 형태가 뭐냐 이런 거. You really want a pet dog, but you never take care of it. 자,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원했던 건 과거고 돌보지 않는 건 현재니까 됐습니까? 상대방의 충고할 때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You ought to be more responsible. 할 수 있겠다.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장 나오죠, 그쵸? 그쵸.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을 뿐이다, 엄마. 자, 이거 중요하죠. 뭐 해라, 보아라. 무엇을, 나의 일정표를. 일정표는 일정표인데 어떤 숙제로 가득한. 그러면 스케줄하고 필의 관계. 스케줄이 필을 합니까? 스케줄이 필을 당합니까? 필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분사로 써야 되는 거죠. 현재분사가 아니고. 됐습니다. 예, 풀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그렇죠. I just don't have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할 time? 생략된 말 To take care of my pet 생략된 거죠. I just don't have the time to take care of my pet. 마, 보세요. Look at my schedule. S-C-H-E-D-U-L-E. Look at my schedule. 자, 일단 얘는 놔두고.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또는 full of homework도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of 쓸 거면 full. 그러니까 filled with. 있습니다.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Full of homework. 그렇다면 여기에 생각된 말. 그렇죠. 자, 그렇죠. 여기에 이거고 이거니까. 됐습니까? 여기 생각된 말 뭐? Which is가 생각된 거죠. 됐습니까? Which is filled with homework. 됐습니까? 왜 is를 썼냐? 선행사 단수죠. 시제 현재니까. 현재 채워져 있어. 그렇죠? 옛날에 채워져 있다고 지금 싹 치웠습니까? 아니죠. 채워져 있는 시제는 무슨 시제? 현재 채워져 있는, 현재 숙대로 채워져 있는 나의 스케줄을 현재 보아라. 지금 보아라. 이 말이죠. 됐습니다. 예, 왜 이진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며칠 후에 나는 이 집으로 보내졌다. 자, I하고 send의 관계죠. I가 send를 하는 거야. I가 send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살포시 뭐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죠. 수동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며칠 후에 a few days later 하면 되겠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a few days later after a few days.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옛날 얘기니까 내가 보내준 것의 시제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I 그렇죠. I was sent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to this house 어디로? to this house 이 집으로. A few days later, I was sent to this house. 오케이.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죠. 보통 뭐 걔들 주인 바뀌면 잘 못 살던데. 오케이. 그래서 나의 자, 이 문장 또 중요한 이유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 The girl said 별 세 개짜리 문장이죠.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to take care of my pet mom. Look at my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또 중요하죠. 오케이, 채워보겠습니다. My new owner is an 그렇죠. elderly woman living by herself. 이렇게 된 거죠. Living by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living by herself. 그럼 living이라고 같은 말 또 사는이 필요하죠. 사는 그렇죠. 살다 live 사는 who live. 어, 근데 선행사 이거고 시제가 뭐예요? 현재니까 living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who lives, that lives 가능하죠. who that lives.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living by herself. who lives by herself. an elderly woman who lives by herself. by herself하고 같은 말? 그렇죠. alone이죠. 자, 이건 제기대명사 할 때 정리했었죠?
그렇죠. of oneself는 automatically. 그렇죠. 자동 저절로. 그 다음에 by oneself는 혼자서 alone. 그러니까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Who living by herself. Living alone. 마이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Elderly woman living by herself. 오케이. 그래서 참 운이 좋았습니다. Luckily, thankfully 하고 같은 말이 여기 들어가죠. 운 좋게도 luckily, 운 좋게도 thankfully, 운 좋게도 그렇죠. Fortunately, fortunately, fortunately. 예. 아이 또 안녕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자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서수형 문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겠대요. 영어 같은 경우에. 어 봤어. 와 그런 소식도 뭐 오늘 나온 뉴스인데 빨리 접하네. 아이가 서술이잖아. 그 뭐지 선택도. 그리고 수행 평가 비중 더 높이고 지금 뭐가 50% 이상으로. 자 그래서 잘 돌봐주신다. She took이죠. She took 무슨 care? 그렇죠. She took good care of me. 그래서 she took good care of me. 위에 문장에 똑같은 거를 아까 머리 긴 여자애가 잘 돌봐준다는 표현은 She cared for me well 이었어. 그쵸? She cared for me well 하고 똑같은 말이 She took good care of me 인거죠. She took good care of me and she loves me much a lot. 그쵸? 당연히 좀 많이 라는 뜻으로 보면 되니까 She loves me a lot. She loves me much. She loves me very much. 많이 사랑합니다. A lot of는 많은 이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fortunately 하고 같은 말들 살펴봤어요. 운 좋게도 fortunately, luckily, thankfully 고요. She took good care of me and she loved me. 자, 그래서 이제 시제 과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어요. We went for a walk. So for a walk 또 나왔네요. We went for a walk. 어디에? In the park 언제? Yesterday. We went for a walk, go for a walk. 앞에 문장에서는 she took me out for a walk. She takes me 참 팩트였으니까 she took me out for a walk every evening이었습니다. She took me out for a walk every evening and 뭐 she gave me a bath every Sunday. 여기서는 we went out for a walk, we went for a walk in the park yesterday. 그러니까 코베이드 와서 나도 살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들 근처에 와서 some kids came close to me, close to 하고 같은 말 그렇죠? near죠. some kids came near me, close to me, close to 하고 near 왔고요. some kids came close to me, near to me, near me. 시제일치 가져야 되겠죠? and asked their parents. 그렇죠. 여기에 외워야 할 수고 ask A for B죠. A에게 B를 내놔라고 말하다. ask their parents에게 for a pet, 애완동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Some kids came near me, some kids came close to me, and ask their parents for a pet. Ask A for B, A에게 B를 요구하다. Okay. 그 순간, then하고 같은 분, 뭐죠? then도 그 순간이고, 또 그 순간이라는 뜻으로 뭐? 그렇죠. at that time, at that moment. then, at that time. 난 누구누구를 떠올리다라는 수고죠. I thought about 해도 되겠습니다.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ho had a 같은 말 with long hair 하면 되겠죠. At that time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ith long hair who had long hair. had가 온 이유는 다 아실 거고요. who had has가 아니고 had인 이유죠. At that moment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ho had long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까 하는 시제가 뭐예요? 자랐을까? 어른이 됐을까는 무슨 시제?
완료 시제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잘 지낼까는 무슨 시제? 현재 진행.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그냥 어른이 되었을까? Has she grown up? 그렇죠. Has she grown up? 그 다음에 잘 지내고 있을까? Is she doing well? 그렇죠. Is she doing well? Has she grown up? Is she doing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기타 파트. 예. 네. 네. 긴장이 돼? 간장돼? 괜찮아. 너 저번에 CA랑. 아. 오케이. 자, 그렇고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했을 때 공이 이웃에 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나왔는데 주인이죠. 달아나고 홀로 남겨졌고요. 운 좋게도 친절한 사람이 있고. 자, 이 중요한 표현이라 했죠. 크게 미소 지으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거 들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했을 때 그렇죠. while도 되겠고 또 when도 가능하겠죠. 뭐 why인지 when인지 헷갈리면 다 되는 as도 가능하죠. As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시제 맞춰줘야죠. The ball flew into a neighbor's yard. 됐습니까? When I was playing, 자 이거는 이거 요거 요거 선택하라 한 것은 이런 일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야구하는 건 요런 느낌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가 들어간 건 요런 느낌이니까 단순 시제와 진행형 시제 해야 될 거 구분.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flew into a neighbor's yard.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face는 필요 없고요. A scary looking man. A scary looking man. A scary looking man came out. A scary looking man came out. A scary looking man came out. 누가 뭐 했다고? Scary looking man came out.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집주인이었다.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생긴 건 이제 민규 같은데 마음씨는 저 같단 얘기가 이어지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all my friends ran away. 그렇죠. All my friends ran away. 자, 나는 홀드 남겨줬죠. I was left alone. I was left alone. alone 하고 같은 말. I was left by myself. 혼자서 라는 뜻이었죠. I was left alone. I was left by myself. 자, luckily 하고 같은 말. Fortunately 또 나왔네요. Fortunately. Fortunately. Luckily. Fortunately. 그러니까 he was a fortunately 나왔으니까 당연히 he was a kind man이죠. 뭐? 운 좋게도 무서운 놈이었어 아니겠죠.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그래서 그는 나에게 되돌려주는 거죠. 되돌려주는 거 공을. 그래서 he gave me back the ball. He gave me back the ball. He gave me back the ball. 크게 미소 지으면서 with a big smile. 그렇지. With a big smile.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큰 미소와 함께 공을 돌려줬다니까. 그렇죠? 동시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He gave me back the ball with a big smile. 크게 미소 지으면서 뭐라고? With a big smile. 됐습니까? 자, writing workshop은 빈칸 있습니다. I'm looking for the owner. Look for 뭐 하다? Look 찾다. for 뭐 찾다죠. 주인을 찾습니다죠. I'm looking for the owner. 주인을 찾습니다. I'm looking for the owner of the pet. 이 말이죠. 애완동물 주인 찾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발견했다. 무엇을 한 마리의 고양이를 언제가 보이죠? 캘린더 타임의 날짜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11월 20일 날. 그래서 그것은 눈중이었다. 상자 위에서죠. 상자는 상자인데 어떤 상자? 보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우리말하고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퐁당퐁당 꾸미는 이런 말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착용하고 있었죠. 뭐를 착용하고 있었냐? 갖고 있었죠. 무엇을? 이름표를 어디에 목 둘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고양이 한 마리 발견했어요. Cat. 언제? 그렇죠. On November 20th. 캘린더 타임이니까 on이죠. 만약에 그냥 11월 달에 이랬으면 in November겠지만 몇 월 며칠 날에 했으니까 on November 20th. 그래서 그것은 울고 있는 중이었어요. It was crying. 그렇죠. 어디서? On a box. 는 박스인데 어떤? Near 보람 마켓. Near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Close to였죠. I found a cat on November 20th. It was crying on a box near 보람 마켓. 그래서 그것은 갖고 있었어요. It had. 시제 과거죠. It had.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It had a name tag. 어디에? Around its neck. 이 around는 about으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대략이 아니니까. I found a cat on November 20th.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ough Market. It had a name tag around its neck. 이렇게 이름표가 있으니까 이름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생김새가 어떻다는 특징을 얘기해 줘야지 주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녀석의 이름은 루시예요. Its name is 루시. Fact니까 시제 현재죠. 외쪽에 있는 it하고 apostrophe s는 it is의 줄임말이니까 안 되겠죠. 그것의가 와야죠. Its name is 루시. 그래서 인상착의 it is white and it 그렇죠. 시제가 현재죠. It has yellow eyes. It은 생략할 수가 있는데 썼습니다. It is white and has yellow eyes. Its name is Lucy. It is white and has yellow eyes.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뭐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난 생각한다. I think. 그것이 대략 한 살이라고. It is around about 1 year old. 그렇습니다. Around about. 이번에는 대략이란 뜻이니까 around 대신 about 쓸 수가 있죠. I think it is about 1 year old. Okay, take가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 놓고 전치사 뭐 쓰면 되겠네. 나는 그것을 지금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I'm taking care of it now. 그렇죠. I'm taking care of it now. I'm caring about it now, yeah. I'm caring for it now, yeah. I'm caring for it now, 죠. care for, 돌보다, care about, 신경 쓰다, 상관하다. care for가 같은 말이, take care of, look after. I am looking after it now. I'm taking care of it now. 오케이. 그래서 주인을 만약 아신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If you know its owner, please call or email me. 그래서 뭐 013-2573-9471 이메일은 소라한@nmail.com. 그 다음에 워크숍 B 제목인데도 빈칸이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이 과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How to be a responsible. 그렇지. How to be a responsible dog owner. 책임감 있는 개주인이 되는 방법. How to be 되는 방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내용부터 보면 만약 개를 기르고 싶다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밥을 줘야 되고 매일 산책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매주마다 목욕시켜줘야 되고 뭐 매주마다 털 깎여야 되고 아플 때는 수의사한테 데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놀아줘야 되고 뭐 이것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있네요. 개 기르는 거 정말 귀찮습니다. 하지만 귀엽기도 하죠. 자, raise의 뜻이 뭐예요? raise. raise a dog. 개를 기르다죠. raise a dog하고 같은 말? grow. grow도 있지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은 뭐? keep a dog, keep a pet.
If you want to keep a dog, if you want to raise a dog, if you want to raise a dog, if you want to keep a dog, you ought to, 어떤 말, you ought to, you should do, 그쵸? You ought to do, you should do lots of things, many things. If you want to keep a dog, you should do lots of things. You should do many things. If you want to raise a dog, you should do, you ought to do many things. 그래서 밥 주고 뭐 그다음 산책시키고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for instance 하고 같은 말 for example 있습니까? For instance 하고 같습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 you must 하고 같은 말 you should는 ought to 하고 같고요. You have to죠. You have to. For example, you have to feed it. For example, for instance, you must feed it, you have to feed it. And 그것을 데리고 가야 된다. Take it. 산책을 위해. 그렇지. 또 for a walk 나왔죠. Take it for a walk. Take it out for a walk. Take it for a walk. Go for a walk. 그 다음에 매일이니까 every day. 그렇죠. 스소리 들렸어 누군가. Every day. For example, you have to feed it and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그니까 그다음 또한 해야 되는 거니까 also 넣었죠. 너는 또한 해야 한다.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맞죠.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Give a bath. A를 목숨겨주자. You also have to bathe it. You also have to bathe it. You have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cut its hair every week. 매주마다 털 깎을 필요 없는데.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cut its hair every week. 오케이. 주어 동사가 있네요. 누가 뭐뭐 한다. 그것이 아프다네요. 그것이 아프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그것이 아플 때 그렇죠. 접속사 쓰면 되겠죠. When it is sick, as it is sick, you ought to, you should take it to an animal doctor. Animal doctor를 뭐라고도 한다. VET라고도 하죠. Vet. You should take it to a vet. To an animal doctor. 예, 놀아주는 거 잊지 마. 앞으로 해야 할 일 잊지 말아줘. 그러니까 don't forget to play with it. Don't forget to play with it. 오케이, okay, 네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뭐뭐를 가지고서가 나오죠. 또 뭐뭐를 가지고서 만약 네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if you can do all the things 사랑으로 그렇죠. With love. Hatred는 뭐겠어요? 싫어. 그렇죠. 미움이죠. 미움. 명사. Love의 반대말. If you can do all these things with love. 사랑으로. 미움으로가 아니죠. 너는 될 수가 있다가 나오네요. 넌 될 수가 있다. You can be a good owner. You can be a good pet.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정도 속도면 되지 재영아. 이 정도 속도면 괜찮지. 아 너무 느립니까? 미안합니다. 오케이. 마무리. 엄마가 쓴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my daughter Julie wanted a pet. 그렇죠.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원한 게. 그래서 so I took her to the pet store. Take A to B죠. Take A to B. A를 B에게 데려가다. I took her to the pet store and we found a cute dog there. My daughter Julie wanted a pet, so I took her to the pet store and we found a cute dog there. Picked하고 같은 말이죠. Pick 뭐 하답니까? 고르다 선택하다죠. We picked, 그렇죠. 시작하는 걸. We chose it. We picked it, chose it, and took하고 같은 말. 어, carried는 약간 너무 뭐, 진짜 같은 느낌 들고요. And brought it home.
이게 집으로란 뜻을 벌써 갖고 있지. 2가 필요 없죠. We chose the dog and brought it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에 at the beginning하고 같은 말이죠. 처음에 at the beginning, at first. 그렇죠. 아이고. at the beginning, at first. 오케이, 그래서 그냥 돌봐줬답니다. 시제 과거니까 Julie took care of it. Julie took care of it. Julie cared about it야, for it야, Julie cared for it이죠. 됐습니까? She looked after it. Okay. Okay, 그런데 몇 달 후에, a few months later, however. 그렇죠? A few months later, however.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가 보이죠? 됐습니까? 시제가 과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중간에 쓰는 거 말고 not 놓고 쓰는 거 그겁니다. 시제가 과거인데 여기에 힌트는 took이 아니고 take라는 점이죠. 그렇죠. take가 여기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take 속에 있던 과거의 기운을 들고 누군가 여기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she 그렇지. she didn't take care of it any longer. 가 anymore 본문은 anymore 되어 있습니다. anymore. A few months later, however, she didn't take care of it any longer. 그러니까 이거를 no longer로 쓰면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되는 거죠.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She didn't take care of it any longer. 이게 나왔단 얘기는 no longer를 not any longer, not any more로 바꿔 쓰는 걸 시험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해준다죠. 이거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해준다. A 말해준다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바쁘다라는 것을 말했다. 자 여기 말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난 그것을 새 주인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애완동물을 돌봐주라고 말했다. 이 말했다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의 말하다는 뭡니까? 그렇죠? tell이죠.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말하다는 누가 어떻더라? 는거 독립 만세를 잡아온 말하다죠. 그렇죠? 대절을 말하다죠, 이거. 그렇죠? 이 말하다는 뭐예요? say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I told her to take care of her pet. 그렇죠? I told her to take care of her pet. 자, tell은 정상적입니다. tell A to do 하는 거지. tell A, 뭐 지각동사처럼 talk나 아니, take나 taking 이런 건 아닙니다. I told her to take care of her pet. Tell A to do입니다. 이건 I told her to take over her pet, but she가 말하기를 but she 이번엔 said인 거죠. 대절이 올 거니까 but she said 독립만세 but she said that she was busy 뒤에 생겼던 말 she was busy with homework 그렇죠. She was busy with homework, schoolwork.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게 원인이 되니까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건 because에 so예요. so죠. so 내가 그것을 보내는 거죠. 시제가 그래서 A에게 B를 보내다. 자, 이 보내다는 send A, B도 되고 뭐도 됩니까? send B to A도 되죠. 됐습니까? 가만 봤더니 지금 어느 걸로 했습니까? send B to A로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제가 과거에 보냈으니까 so I sent it to a new owner. 그렇죠. I sent it to a new owner. I sent it to a new owner. 자, 이와 같이 직접 가는 물건이 짧죠.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느 삼형식으로 밖에 안 돼. 뭐가 안 된다? I sent a new owner it 하면 안 돼. 됐습니까? 느낌이 안 살아서 안 돼. 그러니까 뭐 말을 하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 I sent a new owner it. 이건 안 돼. 됐습니까? 이렇게
직접 이걸 보고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삼형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수요 동사의 원칙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또 뮤직비디오를 틀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이시기 때문에 그거야. 김미 김미 하지 않은 거죠. 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미 투미. 반드시 센티 투 어뷰 오늘 됐습니다. 그래서 체조에 보냈고요. 자, 줄리는 책임감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나의 그에 대해서 그게한테 미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줄리 was not responsible이죠. responsible. Julie was not responsible. And I felt sorry for the dog. And I felt sorry for the dog. 아, 자 이제 10과 시험을 칠 건데 지금 본문하고 기타 파트만 봤어.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 이걸로 10과 대화 파트 한번 보세요. 대화 파트 수능 시험 시작되니까. 혜영이 너는 네가 갖고 있지? 갖고 있잖아. 그럼 하면 되고요. 대화 파트 빨리 다 빨리. 나 한번 되었어요. 진짜 한번 되었어. 진짜 한번 되었어. 그래. 예, 풀고 매기고 나한테 들고, 풀고 매기고 나한테 들고, 너무 잘했네. 쌤, 도덕 잘하는 방법 있어요, 도덕? 도덕? 네. 도덕 잘하는 방법은 한 번, 다섯 번 정도 보면 되지. 그냥 다 외우겠는데. 하루 만에요, 쌤. 하루 만에 되겠냐? 하루 만에 되지. 자, 회독이라는 게 뭔지 알아? 회독. 회독. 암기 과목은 회독해야 된다는 얘기였어. 회독. 연속도 다섯 번이 들어가면 그래. 하는 건데. 쌤이 좋아하는 거. 회독.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해. 내가 보면 안 됐어. 아 이거 다 하고 왔으면 옮겨보라고